생각해 두고 네, 그것도 좀 걱정해요. 밤이 산책 갔다 올래 밤이? 1년,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 하나만 그거 산책 시키는 거 이거 먹어볼래? 소표. 소표. 보양식이네. 밥이 고마워. 좋아? 우리 집에 갔네? 들어왔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같이 가면 돼. 옳지. 바다 입양 후 바비가 우울증 생기고 밥 안 먹고 다른 친구들이랑 또 안 놀고 그래서 바비 발견하고 나서 둘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벌써 거의 3개월 됐어요. 거의. 사람의 손길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논씨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태까지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논씨에 대해서 바비한테 충분히 알려줬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논씨는 되게 좋아. 근데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돼. 이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바다를 저는 이쪽에 왔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아까워. 괜찮아. 네, 그렇죠. 그렇지. 편안한 장소에 있을 때 론 씨가 만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아, 그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바비가 이제 엎드릴 때까지. No. Ready to serve, my lord. Come on. 밖에 나왔다가 그 자리에 또 앉을 거고. 바비 입장에서는 만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야, 오늘 기적들이 많아요. 쳐다봐도 돼. 매일 걷어.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잡으면 자기한테 또 다른 위해를 가하는 줄 알 거예요. 이 줄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나오지 마요. 나오세요. 오, 앞장서. 어. 거의 울고 싶어요. 근데 슬픈 거 아니고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는 두려움 많이 줄이고 바비와 더워주셔서 감사합니다.